뭔가 카레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게? 맛이 아마 300배는 더 좋을 거야. 당연히 카레가 있겠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또 땡땡거릴 줄 알았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카레라고? 그래도 뭔가 마지막 카레라고 하니까 시원섭섭하긴 하네. 원래 카레라는 게 그래. 이 뭔가 중독되는 느낌이 있어. 어쨌거나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야. 맞아, 또 카레가 슈퍼푸드라고 하니까 이런 추운 날씨에 먹어주면 좋아. 근데 뭔가 카레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데? 오, 공기보다 눈썰미가 좋은데 여기엔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서 단맛이랑 고소한 맛, 그래서 풍미가 더해져가지고 맛이 아마 300배는 더 좋은 거야. 와, 진짜? 어쩐지 더 부드러워 보이더라. 그래, 그 한번 먹어볼까? 두부도 갈아 수 없어. 어쩐지 뭔가 또 그런 게 두부의 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있어 이번에. 오빠 좋아하는 고기. 살짝 그립더라고 고기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고기는 씹어야 맛이거든. 근데 진짜 다르긴 하다. 그치? 뭔가 좀 부드러운데? 근데 코코넛 먹어본 적 있어? 코코넛? 응. 어디서 먹어봤어? 아니, 난 그냥 그 코코넛 워터. 그러니까 뭔가 좀 단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코코넛 워터 넣었다고 했잖아. 왜? 별로야? 아니, 난 맛있네. 이게 또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네, 같이. 카레는 이렇게 밥에 싹싹 비벼 먹어야 돼.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더 잘 들어간다. 진짜 배부르다 이제. 그치. 그래도 다 먹었으니까 뭔지 알지? 퀴즈? 퀴즈로 또 설거지 정해야지. 근데 솔직히 진짜 내가 계속 만들어주는데. 아, 원래 만들어주는 사람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퀴즈 하자 하자. 정답! X! X? 그럼 나는 O! 정답! O! 설거지 할게.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